옥중 서신을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열매라는 주제로 삼아보았는데요. 열매는 풍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이 성경책 있으시는 분은 같이 찾아서 합독을 할까요? 다시 한번. 예. 여기에 주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딱 눈으로 체킹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열매를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는데요. 그때의 말씀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열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 수감되었던 말기 AD 60년에서 62년에 쓴 옥중에서 쓴 편집글입니다. 네. 무거운 옥중이지만 무겁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무거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넘치리라 이렇게 막 선포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님도 그래야 됩니다. 네, 바울을 이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을 보면, 여러분 아파트나 뭐 주변 집에 사시는 데 보면, 봄부터 4월, 5월, 6월이 꽃이 만발할 때예요. 그죠? 예. 꽃을 생각해 보세요. 벚꽃도 있었죠? 철쭉도 있었습니다. 영사롱도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진화, 노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은 거기 산 밑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좋아 보였습니다. 네. 튤립도 있고, 지금은 수국이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장미꽃, 그 울타리 안에 장미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꽃들을 보면 참 예쁘잖아요. 꽃과같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는 이제 옥구 공원이라는 공원을 우리 항아리 목사님 같이 갔었잖아요. 잠깐. 네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엄청 꽃들이 많이 만발하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끼리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정말 좋아 보여요, 왠지. 그쵸? 남의 가족이라도 저쪽에서 막 손잡고 부부끼리 오면 괜히 신이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멀리서 손잡고 오시면 괜히 흐뭇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막 남의 자식이라도, 얼마나 예뻐요. 강아지처럼 예쁘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순옥 목사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분명히 목사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전부가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미입니까? 예. 외로워하시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며, 또 감동과 감격, 힐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지요. 봄은 역시 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십니다. 주십니다니까 이상하다. 꽃한테 해줍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절대로 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주제. 열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가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즘은요, 온상도 하고 추나 추동이 없어요.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예, 열매를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과일도 있고, 또 야채로 뭐, 오이, 호박이니, 예, 뭐, 시장에 가면 많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더군다나. 예. 그리고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도 지금 연세에는 손을 잡으시고 부부끼리 시장을 가져야 할 연세입니다. 그게 좋아 보여요, 엄청. 예, 부러워 보이고. 다른 거 부럽지 않아요. 그게 되게 부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를 더 열심히 그렇게 해봅시다. 예. 예. 그래서 열매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잖아요. 열매가 또, 열매가 좋긴 좋은데, 기한 전에, 열매가 맺히기 이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열매는 열매다워야 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열매 있어야 할 나무는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영적인 은혜는, 여기, 저기, 바울이 13가지의 말씀을 썼잖아요, 신약을. 그 속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편집글이잖아요, 서니까. 근데 거기에 1장 2절, 3절에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긍휼까지도 나와요. 나중에는 더해가지고 그것이 12장 제가 다 세봤거든요. 그것도 다 썼어요. 그 정도로 열매,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거죠? 예. 그리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첫날 유순찬 목사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홉 가지지만요, 세 가지씩 묶여 있습니다. 이게. 애우실 때 그렇게 애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가 있습니다.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은 이 중에 절제가 부족하고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것을 열매를 못 맺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 끝나고 하나씩 지적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 가지씩 분명히 완벽하게 아홉 가지를 다 있겠지만은 꼭 한 가지, 한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기 거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것을 잊기를 원해서 간절히 딱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 1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비차 멸망을 조심하라. 그리고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 24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가 이 탐심에 대해서는 지금 네 번째 계속 거듭 나옵니다.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냥 대연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를 오늘 이후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면 결국은 선한 믿음의 열매고, 아까 얘기했죠? 계속 반복입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 빛을 비치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죠? 우리는 빛을 비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을 제하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그 죄성, 그런 어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면 자연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빛의 열매는 자동으로 우리가 예,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애우세요. 이따가 질문할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한 가지씩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실 것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의 가족, 이웃, 교회, 나라가 더욱더 은혜와 평강,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야채들도 과일들도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우리를 좋게 하듯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긍휼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7절을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없듯이 나무가 잘못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의 모습을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지금 올해도 반이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타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고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또 리더자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열매, 좋은 풍성한, 풍성한, 아까 풍성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되게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유익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네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를 너희에게 각자에게 풍성한 이 시간 열매를 주신다고 합니다. 구하면 구하면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길면 안 돼서 목사님에게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서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쳐다보시고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빛과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씩 질문한다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하나 부족한 거. 빨리 하세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 네.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성령이 아홉 가지를 보고 뭐 절제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든요. 아, 네네. 어쨌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놓고 네 하나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족하고 또 필요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라도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생명성 교회도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속해 있는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까지 맺힐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